네, 임플란트 쪽입니다. 오늘장에서도 뭐 주요 종목들 상승력도 대단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예. 뭐 그중에서도 임플란트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거래량이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임플란트 하셨나요? 아니요. 저도 아직은 안 했는데요. 아직 요즘 젊은 층도 많이 한다고 하긴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네. 젊은 층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함에 따라서 어떤 자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이 나온 상황입니다. 크게 임플란트 산업을 보시면 소득 수준이라든지 고령화 사회랑 조금 관련이 큰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이 높았던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를 상대로 매출이 좀 꾸준하게 나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중동이라든지 신흥국인 아시아 쪽에서 매출이 조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 쪽 시장이 30조 원이 넘는 임플란트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이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1인당 GDP가 4% 성장을 했던 국내에서도 수요가 지금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국내는 초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또 건강보험으로 보시면 65세부터는 임플란트가 두 개까지는 보장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조금 천천히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타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임플란트 산업들도 점점 IT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해서 IT라든지 디지털을 적용한 치과 의료기기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포화 상태였던 서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는 디지털 기기들이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 뭐 신흥국인 어떤 아시아라든지 중동 쪽에는 전통적인 임플란트들이 계속 수출이 되고 있는 점들이 앞으로 3분기 본격적으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봉쇄 조치도 차근히 풀림에 따라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호실적 기록할 것으로 이연 수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증권가에서도 분석들 보면은 덴티움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좋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덴티스도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200% 넘게 올라올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 강하게 좀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전반적인 흐름들을 본다고 보면 어떻습니까? 뭐 덴티스 뭐 레이도 있고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뭐 이슈가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 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임플란트 쪽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대장주였기 때문에 예.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어떤 그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 이후부터 주가가 조금 살아나나 싶었지만 사실 그 이후로도 주가는 사실 저조한 모습이었고요. 예. 그 이후로도 최근 들어서 뭐 대표의 중심보험 가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고 주가에도 좀 상당히 조금 부담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회사 이미지 자체도 주주들에게는 안 좋게 나가고 있는 점 여기에 따라 전체적인 임플란트 섹터 자체가 주가 자체가 조금 눌려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외에도 이 덴티스라든지 뭐 디오 같은 것들도 봤을 때 덴티스 최근까지 계속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임플란트 시장 자체가 오스템 임플란트에 좀 영향을 받아서 실적 자체는 잘 나오고 있지만 주가에서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을 예. 기술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 오늘 시세 분출이 조금 강하게 나온 이유는 이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조금 시세 분출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고 디오를 보시더라도 뭐 여타 임플란트 섹터와 마찬가지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 쪽으로도 수주를 좀 크게 받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뭐 기업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임플란트 섹터가 아직은 좀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지수의 눌림 현상 그리고 대장주였던 오스템 임플란트의 수급이 지금 원활치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주가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아직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좀 추세적으로 상승이 시작될 때쯤에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때 확인하면서 들어가자 이런 말씀이신데 이 종목들 중에서 최선호주를 좀 꼽아 볼게요. 어떤 쪽을 좀 먼저 볼까요? 네, 덴티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주가를 좀 예. 띄워놨는데요. 여타 임플란트 섹터들과는 현재 반대로 움직이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승력 가져가네요. 예, 네. 맞습니다. 지수의 눌림과도 또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최근에 갭 상승한 이후로 갭 부분 메꿔주는 듯 싶었지만 다시 한번 시세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견조한 모습들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쌍바닥을 찍고 지금 이평선 정별들 제대로 만들어주면서 의미 있는 양봉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판가가 높은 러시아 향 쪽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에도 임플란트 영역은 조금 제한적이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치과 치료를 못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쪽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따른 어떤 호실적 기대감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쌍바닥을 찍고 쭉 올라와 주는데 밴드를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를 7만 8천 원으로 설정을 해드릴 거고요. 8만 원까지는 분할로 매수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9만 원입니다. 증권가에서 한 10만 원 정도 상향을 했었는데 현재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9만 원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고 손절 라인은 6만 8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증권사별로 적정 주가를 보면 9만 4천 원 선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는 9만 원으로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양매수 이틀 동안 붙었고 기관들은 6거래를 연속으로 함께 또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8만 6,500원 흐름 매수 시점은 한 7만 8천에서 8만 원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